원래 신년 집회 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예배부터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성도가 돼야 하는 것 때문에 성령 집회 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일 강해 설교 시편 들어가기 전에 그걸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주일에 오시는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그 말씀을 주일에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이미 광고는 나갔는데. 근데 이걸 바꿔야 되나? 주일에 해야 되나? 그때 우리 예배위원장이신 우리 이수염 장로님이 영성일기 예배에 대한 설교를 주일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썼어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확증을 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위원장님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주일 예배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신데,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다 잘 드리실 것 같아요, 예배를.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오셨죠. 근데 주일에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신년 첫 2월까지 주일에 설교를 하기로 하고,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그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이김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령 집회의 말씀 주제를 우리에게 이기게 하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소서 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 두 달 정도쯤 예정을 하는데요, 성령 집회 때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이제부터 2016년만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정말 이기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게시판에 설교문이 올라갈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 것에 대한 간증을 그 설교 게시판에 간단하게도 올려주세요. 이김을 주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김을 주셨구나 하면 그 간단한 내용들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 분들을 그 게시판에 간증이 올라온 분들을 우리 목사님이 다시 연락을 드려서 한 분의 여기서 간증을, 성령 집회 때 간증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이김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 이김이 여러분에게 놀라웠게 계속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집회 때 이김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내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같은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실제로 살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과 같은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기보다는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로 생각해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도 괜찮은 줄로 생각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성경대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줄로 생각해요. 이거는 익숙해진 거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떻게 여기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본다면 처음에는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지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집에도 와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되어진 일도 보다가
그들이 충격받는 일은 혹시 없을까? 우리는요,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면 더 이상 자극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전혀 기도를 못하는 그런 교회에 가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여기서는 이렇게 기도를 못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 사는 게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 내가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가 하는 점을 정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이것도 최선이에요. 어떻게 더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런 심정, 그런 말 많이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식의 표현이 진짜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 이것도 최선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더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던 주님의 그런 계획이었을까?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이해는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단순히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요, 삶 속에서 이김이 있어요. 아주 뚜렷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김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는요 반드시 이기는 자만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에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에도 2장 26절에도 3장 5절에도 3장 12절에도 3장 21절에도 21장 7절에도 요한계시록은요 전부 다 이기는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게 되고 만약에 내 삶에 이김이 없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이기는 자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평가할 때 당신은 정말 이긴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문제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졌다는 거예요. 이김이 없었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든 인류는요, 다 죄에 지고 육신에 지고 세상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은 죄의 종이에요. 이기지 못해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주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에 끌려 사는 거죠. 싸울 생각도 못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죄의 허물에 죽어, 영이 죽어서 항상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죄를 이김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예수를 믿은 특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에게는 이김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첫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는 놀라운 승리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옛날 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는 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기쁨이 은혜 받았을 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이제는 찬송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예배만 드리며 살고, 순종만 하며 살고, 기도만 하며 살고, 정말 그렇게 살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은혜 받았을 때는. 그런데 그 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다시 내 마음속에 시험이 오고 또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미움이 오고 그리고 죄에 내가 또 한눈 팔게 되고 비참해지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억지로 죄의 유혹을 내가 누르고 참고 견디고 그랬는데 이건 진짜 억지로 누른 거지 이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영락없이 실패가 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 보지만 또 실패가 와요. 이렇게 몇 번 지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아예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직하게 제가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뭐 잘못했는지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잘못했다. 뭐 잘못했느냐는 이야기는 안 해요. 너무 창피해서. 그것까지 대표 기도 때 다 했다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고 두리뭉실하게 회개를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벌써 월요일부터 또 넘어질 걸 생각해요. 이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그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 이거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정말 죄 짓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음 주 기도 때는 달라지게 해주세요.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에게 죄에 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 나는 질 거야.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나는 또 넘어질 거야. 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이김은 생소해요.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믿어요. 하도 죄를 짓고 사니까 용서를 해주신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절박한데 이기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신년에 들어와서 성령 집회 때 아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이 승리를 주세요. 이기는 삶을 주세요. 정말 이제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은 나를 붙잡으시려고 그러고 마귀는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우리 속에 무서운 영적 싸움이 있어요.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종살이를 해보았으니까 알잖아요. 아직까지 이 문제가 우리 민족의 아픔이 되고 있어요. 진다는 것,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겪어야 될지 몰라요. 전쟁에서 지는 건. 여러분, 지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똑같아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그 지는 나라는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지면요, 비참한 거예요. 죄에 지고, 욕심에 지고, 육신에 지고, 세상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이거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지지 않고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거라고요. 절대로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성령집회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도 승리의 경험을 주세요. 제 머릿속에 패배가 아주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제 내 생각이 바뀌어서 내게는 승리가 익숙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승리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승리를 고백하세요. 승리의 간증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승리의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절대로 패배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 집회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복음을. 우리가 지는 이유는요, 제대로 된 복음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그저 죄 용서받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죄 지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줄로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또 죄 짓고 왔어요, 또 죄 짓고 왔어요.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요. 복음은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복음이다. 이렇게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복음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우리를 거룩하게 사는 것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절대로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죄 안 짓게 만들어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바른 복음이 분명해야 비로소 여러분이 죄에서 이기는 삶, 혈기에서 이기고 유혹에서 이기고 이기는 삶에 대한 경험이 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지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정말 분명히 붙잡고 있었는지.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 점이 분명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인용했지만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 김선교 선교사님이 믿음은 믿음의 분투다, 믿음은 분투다,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가 선교사의 아들로
김용희 선교사의 아들로 이름도 선교라고 지어받고 그리고 17살에 선교사로 나갔지만 그는 생활에 승리가 없었어요. 그건 그에게 절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좌절이었고 낙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0년 동안의 믿음에 방황을 했지만 결국 거기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는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올바른 믿음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믿음의 좌절이 왔을 때, 믿음의 방황이 왔을 때 그가 그냥 무너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 올바른 믿음의 싸움이 그 책 속에 읽어보면 항상 그렇게 구절이 나와요. 왜 복음은 완전한데 나는 안 되나? 진리는 명확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는 항상 복음은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진리는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의심하진 않았어요. 진리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내가 안 되는 것뿐이지. 복음은 완전해. 복음은 분명해. 진리는 분명해.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이것이 그의 믿음의 싸움의 방식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복음은 완전하고 진리는 분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안 되면서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데 나는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끝까지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믿음의 방황을 하는 이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이 청년을 보면서도 그래, 그게 우리의 한계야. 어쩔 수 없나 봐. 어차피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다 그렇게 제대로 말씀대로만 살겠어? 누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는 순회 선교단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이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그는 거기서 더 이상 싸움이 끝났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그 믿음의 싸움을 지켜보는 것도 얼마나 괴로워요. 믿음의 방황을 하는 본인도 괴롭지만 그걸 지켜보는 부모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 믿어진다고 그러고 계속 안 믿어진다고 계속 안 믿어진다고 10년 동안 해봐요. 누가 계속 저에게 매주 목사님 안 믿어져요. 또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걸 10년 동안 한다고 해봐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순간에 됐어. 그래, 넌 안 되나 보다.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겠지 뭐. 그만큼 한 것도 다행이야. 그랬으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는 거죠. 복음은 완전해. 복음은 분명해. 복음에 예외가 없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끌어안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서도 복음은 완전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김성규 선교사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은 완전하다고 믿어. 내가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나요? 결국은 눈이 열렸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왜? 자기가 방황했던 모든 기록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권면, 책망, 위로 자기가 쓰고 있었어요.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셨다는 말이지. 갑자기 그냥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셨잖아. 그리고는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른 복음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결국은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김을 주신다. 나는 지금 이 죄를 몇 번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 이건 도무지 내가 못 이기는 죄인가 봐. 없어요, 그런 죄가.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분명히 붙잡으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성질, 정말 못된 성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뀝니다. 성질이 바뀌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유, 예수도 성질대로 믿는 거지. 그렇게 믿으니까 그 성질을 내 성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질을 왜 내 성질이라고 붙들어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왜 그 성질을 내 성질이라고 붙들어요? 내버려둬. 뭘 내버려둬요? 왜 그걸 내 거라고 붙잡느냐고. 왜? 바른 복음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비로소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붙잡았다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체험을 주시며 똑같은 방황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의 방황을 허락하시는 것뿐입니다. 김성규 선교사는 그가 그렇게 다짐했어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알겠다. 자기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나는 죽었다. 정말인가? 복음은 알아요.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이 믿는 겁니까? 실제로는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난 안 죽었나 봐요. 아, 이왕이면 믿음을 고백해야지. 왜 불신을 고백합니까? 나는 안 죽었나 봐. 이제는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난 안 죽었나 봐요. 난 안 죽었나 봐요. 아, 이왕 믿음을 고백할 거면 나는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실제로 내 마음에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아는 것만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알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부부싸움 며칠째 가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런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 모시고 계속 부부싸움 할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얼마나 허상인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거지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거죠. 은밀한 죄를 짓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은밀한 죄를 짓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안 돼요. 죄도 믿고 사람도 미워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죄인을 만났을 때 그 죄도 밉지만 죄인도 미운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는 일을 늘 한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것을 늘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한다.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해요. 아, 나는 왜 이럴까? 아, 왜 내 성질은 이럴까? 아,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자기 자신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다시 용납해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유, 저도 참 잘못한 거 많아요. 그리고도 오늘도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지금도 끌어안고 살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얼마든지 몇 번이고 다시 끌어안고 몇 번이고 다시 끌어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하기가 참 어렵다고들 이야기해요. 자꾸 그 말이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가 됩니까? 일절 말 안 합니다. 부모님이 뭘 잘못했을 때 그걸 누구에게 소문내요? 우리 자식이 뭘 잘못했어요?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전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서 그게 뭐 어렵습니까? 말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 부모님이 뭐 잘못한 거, 내 아이가 아들과 딸이 어디 가서 뭐 잘못한 거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하는 거 저절로 되지요, 저절로. 그런데도 왜 남의 말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의 말 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 안 할 수 있었는데도. 너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뭐 잘못한 거 말 안 했잖아. 너 자식이 뭐 잘못한 거 남에게 말 안 했잖아. 그런데 왜 너 이 사람 잘못한 건 말했냐? 할 말이 없어요. 그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결국. 내 부모, 형제와 자식에게 대한 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기는 삶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에게 이김이 오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삶을 사는 걸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언제나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명심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가 믿음의 실험을 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기는 삶으로 바꿔지는 전환점은요,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제 성격 테스트를 했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제 성격 테스트를 하고 저도 놀래고 제 아내도 놀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 성격 테스트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제 성격의 유형이 분노가 잠재된 성격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데 이것이 마음속에 잠재되어서 그 사람의 모든 성격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분노가 잠재된 사람처럼 보입니까?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잘못된 거 보고는 그냥 못 지나가고 단점이 항상 먼저 눈에 들어오고
칭찬은 인색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완벽주의적인 성격,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런 성격, 그런 성격이 제 성격이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당신이 그런 성격 아니라고까지 처음에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그런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속이고 살았냐. 네. 마음속에 무슨 분노가 그렇게 당신한테 많다니 그걸 잘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교인들 여러분들도 아, 유기성 목사가 그런 사람인 줄 나 몰랐는데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뭐 속이고 살려고 했었다기보다는 제가 제 성격의 문제를 이렇게 성격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벌써 제가 알았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밑에 어떤 권위자 밑에 있을 때는 그런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목사로 있다거나 전도사로 있다거나 뭐 이럴 때 학생으로 있다거나 이럴 때. 근데 제가 어떤 이제 전체적인 리더가 됐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군목이었을 때예요. 군인교회 군목으로 군인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군종 전도사님들이 여러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군종 전도사님들이 저와 함께 있으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하고 같이 있으면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저하고 같이 없으면 너무 행복해요. 저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저는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도 뭐가 제 마음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저 자신에 대해서 처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한동안에는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비로소 저 자신에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아주 화를 잘 낸다는 것입니다. 위에 권위자가 있을 때는 전혀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위에 권위자가 없을 때는 그러면 제가 화를 잘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 주변에 함께 있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건 내가 고쳐야 되는 문제 같구나.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무슨 성격 테스트를 한 거 아니고 제 안에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 생각 안 했으면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됐어요. 내가 화내면 안 된다. 나는 화내는 것이 문제다. 내가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그걸 깨달아도 도무지 변화가 안 돼요. 그걸 알았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은 저에게 노래와 같이 되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판단, 정죄와 분노, 이런 생각에 제가 사로잡힐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제가 변화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느낄 때 얼핏 그런 걸 잘 못 느끼겠다고. 그러나 좀 더 깊이 해보면 그런 게 여전히 있구나.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깊이 공감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게 있어. 유기성 목사는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속에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올 때부터 이제 비로소 내게 승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삶의 승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무슨 말할 때마다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 금방 해결되지요. 예수님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는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이렇게 지낼 때 제가 갑자기 제 육신의 성품대로 하려고 그럴 때 주님이 요 목사 조심해, 너 또 성질 부리려고 그러는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요, 그러면 뭐 완벽하게 통제가 되지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환경과 여건에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무지 죄를 끊지 못하던 사람이 죄 지으려고 어느 술집에 가는데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날. 그럴 때 술집 앞에서 오 주여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뭔가 강제적으로 막히는구나. 무슨 정말 누구랑 싸우러 가는데 막 그냥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 주여, 이게 주님이 저를 막아주시는군요. 이럴 수도 있긴 해요. 아, 주님이 강제적으로 간섭하시는 어떤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막으시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갑자기 또 일어날 때는 이제부터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한 번은 제가 기도를 받으러 암 환자 되시는 분이 나와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암 환자가 아니라도 이런 생각으로 살면 얼마나 삶이 놀라울 수 있을까? 꼭 암이 안 걸려도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암 안 걸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그런 심정으로 살아봤어요. 내가 만약에 암이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아, 그러고 보니까 쓸데없는 것은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암에 걸렸는데 뭘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 쓰일까요? 이제는 뭐 보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아, 쓸데없는 게 너무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안 돼요. 암 환자에게 뭐가 유혹이 더 되겠어요? 함께하는 가족과 또 함께하는 교인들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더 함께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가시게 될 때가 곧 온다면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야, 암 환자가 되고 나면 진짜 모든 게 달라지는데 꼭 암 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긴지 말입니다. 하루가 꽉 찬 하루예요. 내 마음속에 생각 하나가 바뀌면 그러면 삶이 다 달라진다니까. 이김이요, 너무나 놀랍게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 생각과 마음의 왕이 되시는 순간에 내 삶에 이김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열쇠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건가?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해 보세요. 아,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가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겼습니다. 주님, 제게도 이김이 이렇게 일어나네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세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우리 기도 시작할 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혹시 기도 받는 일에
회방이 될 수도 있겠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그냥 강단에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랫단에 오셔서 기도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되니까.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 오늘 목사님이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받으러 나오세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주님 앞으로 달려가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주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